원트럭이 무서우니까 너무 느껴. 감사합니다. 내 특징 뭔지 알아? 존나 만취해 있어. 야, 지금 기도 나가. 잠깐만. 머리가. 미안해, 이거 최준이거든. 그렇게 해줘야 돼. 엄청 놀래라. 진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 일요일에는 특별히 핸드폰과 지갑을 분출해드리겠습니다. 오! 예! 예스! 핸드폰이랑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좋지 않냐 우리끼리 이렇게. 사실 없어도 되는데? 대화하는 게 재밌어. 아니야 이리 안 들어와! 잠깐만 먹어도 돼? 그냥 내 돈으로 먹어도 돼? 원하는 대로야. 아, 지갑도 다 주고. 아 자유입니다. 파이트 투다이! 나가자. 우리 한번 읍내 생활을 한번 즐겨보자. 야야 패스트 끊었자. 헐! 내 건가? 오랜만이야. 아 이 전자파 오랜만에 느껴보니 전자파. 얘들 공격해줘. 야 우선 나 롤투스 들어와. 아 오케이 들어가자. 아 근데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시내에 나가야 돼. 여기서 전화 한 번 하지 말고 나가자 씻고 준비하고. 그게 맞는 거 같아. 핫걸 안녕하세요. 혼자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치킨 먹자. 뿌링클 먹자. 어 진짜 뿌링클 레전드다. 와 뿌링클 BHC KFC 햄버거 맥도날드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뭐야 롯데리아. 어 여기가 야 핫한거리네. 핫한거리네. 야 치킨 있다. 치킨 멕시칸 치킨. 저 토리오레 폐업했어. 폐업했어 여기도? 야 멕시칸 치킨 오프. 야 여기 있다 치킨. 멕시칸 안 열었어. 야, 야. 와, 진짜 먹어. 와. 와, 야, 이런 진짜 미용실 싱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다 치킨집. 있어? 하나로 아이고. 치킨. 여기 진짜 다 키워서 잡으시는 것 같아. 닭은 싫어하겠다. 농약 먹을까? 농약을 먹자고? 그건 디저트로 먹자. 미용실, 사진관, 고등 이용원. 이용원이라 그러네? 이용원이 옛날 이발소지. 오. 명신사. 그치. 이건 뭐야? 명신사. 무신사랑해. 시골의 무신사인가? 명신사가? 여기 소주방 있다. 우리 이따 소주방 갈까? 소주방 어딨어? 야 근데 소주방 19세 미만 출입 금지 없었는데? 응? 아니 근데 소주방 19세 미만 하지 않을까? 소주를 파는데. 소주방이 뭐야? 이상한 데인가? 소주를 파는 방인 거야? 점심 식사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점심이라서 할 거 아니야. 이거 나왔어? 다 꺼내는 거 같은데. 연락 나 다 주는데. 점심 식사는 되지만 점심에 장사한다고는 한 적 없지. 야 어디 가야 돼? 연대가 없는데? 어 오늘 우리 한 번의 자유 시간인데 망했네. 어이가 없네. 빵집에 빵은 있나? 짜장면. 아 운산 통닭 있네. 어디 저 가운데. 어디 안 열었어? 아니야? 안녕 거야. 열었다. 안녕하세요.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몇 시부터예요? 졸릴 수 있는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전화해볼까요? 네. 네, 앞에 있을게요. 모르겠다. 주인분이 아니신 건가? 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지금 나오고 계신다고? 알았습니다. 오신대요? 어,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다시. 네, 지금 운산이니까 끝나고. 아, 네. 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저분은 그럼 대체 누구야? 여기 시킬 수 있나 볼까?
과연 우동 텅텅 와, 여기 안 되는 거야 배달이? 텅텅텅 텅텅 비었어. 여기는 배달이 안 돼. 배달요? 배달을 어디서 시키는 거야? 아니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배달 없어요 여기는. 여기 씨 면인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쿨하시다. 네, 좀 매운 거 먹고 싶다. 집. 아이고, 저 밑에 주스. 어디가 더 맛있어요? 어디가 더 맛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서도 아주 판단은 정확하시네요. 우린 여기 안 먹어. 저희가 서울에서 와가지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완전히 이거 적응하려니까 힘드네. 길도 뭐 해야 된다고? 네? 길도 뭐 해야 된다고? 골대에서 잔다고. 누나? 여기 그럼 이 동네 맛집 좀 몇 개 소개시켜주세요. 맛집? 우리 집 맛집이고. 네. 그리고 이게 있잖아. 맛집. 근데 그 옆집은 짜장면집은 이제 맛집이 아니다. 그 집 네, 그거 말고 여기 가면은 네. 보린각이라고 있어. 네. 그 집이 맛집이야. 아. 거기 저 끝나고 있지. 거기 가나. 거기 가나.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씨. 자, 뭐 먹을래? 짜장 좀 숙세에 가까운 느낌인데 짜장. 네? 브랜드 할게요? 네? 어디 브랜드 할게요? 브랜드 아니요? 아니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 우리 때문에 이제 길 가면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네. 뭐라고 하셨어요? 해바라는 대학교에서 오셨나. 다섯 분인데 나눠서 먹어야죠. 일단 쟁반짜장 두 개 일단 시켜야지. 탕수육 들어가야지. 탕수육 들어가야지. 난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왔어. 개 열받네. 뭐라? 핸드폰 안 가졌어? 어 핸드폰을. 지가 너 방금 전에 지금 그 입학식 날 짜장면 먹으러 온 느낌이에요. 와, 있구나. 오, 정감이 있구나 야, 또. 야, 야 이거 며칠 만에 먹는 튀김이냐? 잘 된다. 이런 맛.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야, 밥 먹고 뭐 할 거야? 치킨 먹어야지. 치킨 먹고. 밥방 가야지. 아니 치킨 먹고 옆에 안동집. 야, 오 마이 갓. 와, 이게 진짜야? 와! 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맛이야, 그냥, 탕수육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달라? 진짜 맛있다. 야, 맛있지. 감사합니다. 아, 네. 개 잘 먹는데. 마셔. 아, 가자. 겁나게 부르네. 아, 귀여워. 귀여워. 세 마리 있어. 귀여워. 네 마리. 저기 대 봤네.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엽다. 얘 새끼야? 얘 새끼인 것 같아. 일단 빵 사볼까, 빵? 아, 그래. 안녕하세요. 이건 무슨 빵이에요 이거? 크림빵이요. 네? 크림빵. 이거는요? 크림빵이요. 뭐가 다른 거예요? 봉지가 달라요. 아, 뭐가 다른 건데요? 네. 구경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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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갔다 왔어요 저기? 어디요? 어디요? 성북구도 있는데. 저도 몰라요? 안 가봤어요. 호주대 하다요? 아, 유튜브 보시네 유튜브. 저희도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럼 단란주점은 늦게 열어요? 예, 단란주점 가려고요? 뭐 하는지 몰라요. 단란주점에 단란하게 앉아서 술 마시는 곳. 아, 아 진짜. 술 먹는 거지. 뭐 어디 가보신 데 또 있어요? 예?
이쪽으로 쭉 가면 영현 계곡이라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셨나 보죠. 영현 계곡. 이쪽으로 또 쭉 가다 보면은 그 저기 그 누구더라?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 가면은 안오리 있거든요. 안오리. 안오리는 그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바퀴 더 돌고 오셔요. 네. 안녕하세요. 너네 그 어머니 책상 위에 있는 책 이름 봤어? 뭔데? 21세기 짱이 되는 법. 아,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 귀엽시다. 21세기 짱이 되는 법. 다방 가볼까? 다방? 다방 나 어지러하게 부엉이가 나와. 와, 이게 강렬한데? 금강! 감사합니다. 커피 먹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서울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다방을 서울에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데만 좀 찍으려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 저원에 하면은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여기 돌아가면은 있거든요. 벽화 그린 거예요. 커피, 녹차. 나는 냉커피. 나도 냉커피. 아메리카노 차간 거 두 개. 네. 냉커피 두 개. 네. 쌍화차 하나. 쌍화차 하나. 쌍화차 하나? 냉커피 크림 다 넣었죠? 네. 예. 네. 아메리카노 두 개. 네, 아무것도 안 넣고. 네. 근데 아메리카노 아니고 우리 그 그런 거예요. 맥심이에요. 아. 맥심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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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진짜 다방 이런 곳이구나. 키스 이스타방. 와, 나왔다. 와, 누가 쌍화차입니까? 네,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돼요. 저 노른자예요? 버튀면 돼요? 저기, 이거는 섞어 먹으면 돼요? 섞어서 먹으면 돼요. 우와, 와, 신기하다. 야. 이게 감기 걸리고 이런데 좀. 이런 거 어디서 먹어요? 이런 거 잘 먹냐? 아니, 잘 먹진 않은데. 근데 신기하다 진짜. 잘 먹진 않아? 잣, 대추 뭐. 맛있어? 아, 이거지. 오, 그치. 커피 좋다. 맛있어. 커피 맛 좋은데요? 완전히? 근데 다방이 왜 다방이에요? 다방은 옛날에 찻집을 넣고 다방에다가 여러 가지 차를 팔기 때문에 다방이라고. 아, 마늘 따. 아, 마늘 차여가지고 다방이구나. 어때? 다방이 요즘 커피숍으로 바뀐 거네요, 저희. 그치. 야, 맛있는데? 나 먹어볼래. 야, 봐라. 그래? 날 것 같아. 그 호떡 같아, 맛이. 시골에 왔으면 시골살이 이게 뭐야? 쑥을 뜯어다가 만든 호떡이야. 와, 진짜 먹어봐 이거. 와, 감사합니다. 진짜 호떡 맛 맞지? 한번 먹어봐. 맛 한번 봐봐. 여기 먹어봐. 그래, 근데 쫄깃쫄깃하니 맛있어. 어때? 진짜 찐이다 이거. 다 쑥 맛있어. 일반 그런 떡하고 틀려. 쑥. 옛날에 이제 소개팅하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는 송보로 여기가 다방에서 왔어요. 커피숍이 또 옛날에 이런 데서 왔어요. 와, 맛있지. 그치, 그치. 다 같이 단체로 거짓말 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다. 리얼이야. 감당 못 했어. 떡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달달하다. 저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재밌다. 재밌어. 그니까 처음 왔어. 여기는 되게 넓으시네. 손님도 와서 처음 봤어. 야, 이제 치킨 부셔야 되는데 어때 기분들이? 그래. 그래. 오케이. 간다. 그래. 가자. 잘생긴 알바생이구나. 알바생 잘생겼네.
헐. 오, 너무 맛있겠는데? 와. 와. 여기가 치킨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이 동네 온산에 완전 소문이 다 났던데? 물어보니까.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링강에서 그랬어요. 와, 맛있겠다. 와, 대박.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카메라 올려. 눈을 돌리서. 했어요. 이거 먹으려고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겠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여기 먼저 와 계셨던 남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아저씨 손님. 아, 손님이에요? 손님이 여기 먼저 오신 거예요? 손님 문을 열고 앉아 계세요? 손님 문을 열고 앉아 계세요? 난 여러분 20살이야, 아하. 아, 먹어보자. 야, 이게 맛있겠다. 좀 보니까 또 뿌시기 하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어. 오늘 올리브 이런 거 아니라니까. 비비큐는 비비큐야. 야, 맛 나 오늘 텐션이 올라가네 또. 맛있다. 좋았다. 야, 기가 막힌다. 야, 이거 옛날 거 진짜 맛있다 근데. 야, 아, 진짜 웬만한 프랜차이즈보다 더 맛있는데? 약간 어릴 때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 옛날 통닭 맞나? 진짜 대박 통닭 맛있어? 사장님 이 동네 또 어디가 맛집이에요? 여기 말고? 황태랑 황태궁 저기 옆에 아 바로 옆에? 네 품앗이 해주시는구나 뼈가 없는 황태. 살도 있다? 넌 좀 설레하고 그래라 귀에다가 두루마는데 어떻게 설레하냐 진짜 많이 바라네 야, 두투샷 뭔가 그 배경이라 해가지고 뭔가 느낌 있는데? 어, 그래 봐봐 어? 약간 그거 같다 야, 나 머리를 생각해 저 새끼 뭐가 그래서 느낌이 있어 기대하고 그래. 봤더니 그래서 느낌이 있어 아, 너무 배부르다 어떡하지? 맞을 것 같아 따라서 저기 뭐야 감아서 뜨뜻하게 하고 낮잠 한 줄 딱 때리자 깔끔하게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아. 그냥 닭이 아니에요. 다 숙성해서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사장님의 특별 레시피가 있는 거죠? 이제 딱 세 번 딱 흔드셔야 되거든. 그게 특징이야. 거기 가면 일회용 장갑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뜨거워 찢어요. 뜨거워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별로 속세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어? 야 우리 집 들어가는 아빠 같아 그러니까